거예요. 뉴욕이네. 어, 뉴욕? 어? 뉴욕은 처음 나온 어? 것 같은데? 불과 4년 전이에요. 아, 4년 전이네. 글로버스비. 약간 외곽 지역인가요? 네. 경찰이 이제 친구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룸메이트나 남자친구, 가족 전부 행방을 찾지를 못하고 있죠. 주변 탐문을 하면서 여성의 행적을 밝기를 시작을 합니다. She had dropped off a phone charger to Ellie at the local 9 restaurant. And that was the last time she had saw her. 마지막 행선지가 바로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가게였습니다. 가게 사장과 매니저를 용의선상으로 올려두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이 곧장 사장과 매니저를 찾아서 식당으로 찾아가 봅니다. There was actually a sign on the door that said under renovations. However, it was still open for business. This was kind of strange. 뭘 수리 중일까? There was employees in there cleaning the floor. And he was redoing the kitchen. There was walls torn down. 경찰이 가게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길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입수합니다. 그래도 2019년이라 CCTV가 있네요. 영업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 가게 사장과 매니저가 찍혀 있고요.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뭘 옮기는 건가요? 경찰이 과연 알바생의 실종과 이들의 연관이 있을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취조를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What time she left? I would gotta say anywhere between 7 to 8. But she was trouble girl. So keep going down. Keep. Then there's a couple calls to James right there. This one's 36 minutes long. 이 둘이 밤에 36분을 통했어요. 저런 손동작들이 좀 불안감에서 나오는 많이 불안해 보여요. 동작들 아닌가요? What's the conversation you had with Jimmy that day? I want to remember it first. Because if it revolves around women, I don't want to play it. What I'm denying you is a lot of private, personal information. So you're not letting us listen, that's what I'm taking it right now. I prefer not. 끝까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 사장과 매니저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당연히 의심이 가네, 이건. 진짜. 의심을 받더라도 공개를 안 하겠다. 네, 옆 취조 씨. 매니저. 매니저입니다. I want you to find her, okay? Trust me, I do. Because I want my friend back, okay? I want you to find my friend. I want you to bring my worker back to work. And I want you to sit there and fucking return my life back to me. 이런 것도 너무 과민해요. 하나같이 이상하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형사들의 취조가 계속되죠. You have the answer to the puzzle here. I need to clear my mind. Okay. 너무 온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래? 왜? 뭐야? 한순간에 매니저의 태도가 바뀝니다. And it was this evil laugh that I'll never forget. I'll give you everything. Everything.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그렇게 밝혀진 이제 그날의 진실입니다. 알바생이었던 실종 여성이 홀로 식당에 남아서 나머지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매니저는 가게에서 알바생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He snuck up from behind Ally. 야구방맹이야? 아유. Smack her on the head with a bat. 어, 완전 미친놈이네. 공범? 둘이 같이 한 거구나. He had a bag, started choking her, and I died.
that and the third. He said to go get him the little sledgehammer. Gave him the little sledgehammer and one each from both of us. Alba생이 그렇게 사장과 매니저의 손에 끔찍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There was obviously a scene there that needed to be covered up. 너 왜 죽인 거야, 왜? 와. 자, 여기서 프로파일러 퀴즈가 나갑니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범인들이 사용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음료수 기계 현장에 있던 거죠. 그리고 식당 바닥 청소, 마트에서 청소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아, 콜라. 콜라죠? 콜라로 핏자국 잘 지워져요? 아니 뭐 모르겠는데 단순히 우리가 콜라의 이를 이렇게 뭐 담그면 오래 삭는다는 것처럼 이것도 콜라로 좀 닦아내지 않았을까? 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떤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료수 기계가 터졌다든가 뭐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급하게 치웠었다. 근데 뭐 이미 마룻바닥이 다 망가져서 리모델링을 한다 뭐 이런 빌드업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게 바닥 청소하는 게 이게 지금 피 아니거든? 이게 지금 피 아니야. 봐봐. 이 피를 닦아내는 게 지금 아니야. 이거 지금 A1 소스야. 내가 봐.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지금 네. 이거는 분명히 봐봐. 피를 이거는 이미 피는 다 대걸로를 해가지고 물에다 다 닦았단 말이야. 네. 양이. 이 정도 양이면 A1 소스 말고 토마토 소스 아닐까? 뭐 아무튼 소스 같은 걸 갖고 와서 이 식당이니까 당연히 아, 소스 같은 거는 양이 A1 소스는 식당에도 막 근데 토마토 소스는 대용량으로 엄청 막 갖다 놓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색깔이 좀 색깔은 A1인데 A1 소스야 이 소스야 그러니까 소스 오케이. 토마토든 뭐든 소스를 엎어가지고 소스 좋다 어? 나도 소스 같아. 실제 음료수 기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탄산수 따로 있고 시럽들을 넣어놓잖아요. 햅 뭐 있고 환 뭐 있고 하면 그게 통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럽들을 연결해놓고 예. 원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어 그래요? 시럽이랑 탄산수랑 섞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얼음은 얼음대로 따로 나오고 탄산 주입하고 네, 탄산이랑 시럽이랑 섞는 거예요.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럼 급한 대로 시럽. 저런 색깔을 가진 무언가 시럽을 쓰지 않았을까? 음료 시럽 할게, 음료 시럽. 김민아가 한 건 했어요. 그걸 잡았네. 나 그거 몰랐어, 그게. 나도. 자, 정답이 맞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단서는 사진의 음료수 기계입니다. 네, 끊어져 있는 음료 기계의 시럽 연결성. James cut the lines that fed the syrup to the soda machine. 자, 피해자의 혈액 위로 쏟아지는 자, 음료용 시럽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음료 기계 연결선을 끊어서 시럽이 바닥에 쏟아지게 만든 거죠. 선이 끊어져서 고장이 나고 시럽이 샜다 이걸로 가려고. She was helping with the syrup situation. 사실 경찰 앞에서는 저렇게 이제 시럽 때문에 엉망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정답이 시럽 음료수 시럽입니다. 냄새도 가려질 거고. 그렇지.